우리 문화의 미의식은 신명에서 비롯된다. 신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에너지의 확대된 자아인 것이다. 신명, 그것은 우리 결의에게서 유난히 돋보이는 보편성인 것이다. 춤이나 소리와 농악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도자기나 그림 등 미술품 역시 예외는 아니다. 우리의 문화재는 신명이 낳은 산물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전북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호남 좌도 농악인 필봉농악의 맥을 이어온 전승지다. 산간농촌 마을인 필봉은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마을에서 농악이 성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지금은 고인이 된 상쇄 박학삼과 그 뒤를 이은 양순용 같은 농악의 명인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생전에 박학삼은 인근 지역으로 불려다니는 이름난 상쇄였고, 박학삼의 전수자인 양순용은 14살 때부터 필봉농악의 끝쇠로 시작해 18살에 상쇄가 되었다. 양순용 역시 인근 지역으로 불려다니며 걸궁패의 상쇄로 활약한 풍물꽃의 달인이었다. 오늘의 필봉농악의 체계는 이 무렵에 갖춰진 것이다. 1978년 양순용이 이끄는 필봉농악이 전주 대사숲놀이에서 입상을 했고, 이듬해에는 장원을 했다. 그리고 1984년에는 전국 민속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학생들과 동호인들이 전수를 받기 시작했고, 필봉농악은 이때부터 전국적인 것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양순용은 이 무렵 남원군 보졸면 금다리 호동마을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이 마을 삼동꽃 복원을 위한 상쇄 모시기에 응한 것이다. 그리고 필봉농악의 전수 열기는 이곳에서 더욱 달아올라 절정을 이루었다. 이미 마을에서는 수용 한계를 넘어 남원시 주생면에 폐교된 초등학교를 임대해 사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1994년 그러나 양순용은 55세의 나이로 아쉬운 생을 마감했고, 귀에 쟁쟁한 그의 절절한 쇠가락은 장남 양진성이 물려받아 오늘에 이어져 오고 있다. 박학삼 씨가 필봉농악의 상주소입니다. 그분이 필봉농악에 오셔가지고 필봉농악이 오늘날까지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기초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분한테 거치 농악도 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그 뒤에는 그 송교시라고 그분 이제 뭐죠 중재했어요. 이제 그분도 이제 거치 했고, 이 장군은 김득범씨라고 이제 그분이 필봉에서 거치 치고 또 배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봉농악의 보유자는 수장고의 박경래다. 1927년 이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상쇄 박학삼에 의해 장고를 잡게 됐고, 수장고가 된 것은 1987년 필봉 풍물꽃 발표회 때부터였다. 1988년 필봉농악의 보유자가 됐고, 필봉농악의 실질적인 수장인 것이다. 우리나라 농악은 다섯 개 지역으로 그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만, 이 필봉농악은 그 중에 특징이라고 하면 마을 단위로 농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좀 범위가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농악을 전승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자그마한 마을 사람들이 보존하고 있다. 이런 면이 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전의 문안이요. 금력 세 달 금입니다.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날 밤, 이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모든 액을 풍물가락에 실어 보냅니다. 매굿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깃들기를 염원해 마련된 굿거리다. 매굿이 시작되기에 앞서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의 선왕신에게 인사꽃을 하게 된다. 매굿의 시작을 알리는 이 당산꽃은 간단히 치루어지기 마련인데 마을 청년들로만 구성된 이 매굿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때그때의 분위기에 좌우된다. 마을의 물을 관장하는 것은 우물의 용왕신이다. 우물로 찾아온 풍물패들은 풍물을 한바탕 울려 매굿을 하게 됨을 알리는 샘굿을 한바탕 한다. 화동! 예! 아, 이 물을 먹어보니까 지금! 아따 그 물 좋구나. 아들 낳고 딸 낳고 수학국에 밥맛에.
매굿의 집돌이가 시작됐다. 매굿, 그것은 한 해 동안 이 마을에 머물러 있던 온갖 잡귀 잡신들을 몰아내기 위해 행해진다. 매굿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무리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 매굿에서 거두어들인 쌀이나 돈은 정초에 하게 되는 당산제의 제물을 마련하는 데 쓰인다. 당산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가장 부정이 없는 정갈한 집을 골라서 제주로 정하고, 제주는 사흘 전부터 자신의 집과 선앙당에 금줄을 치고 부정을 막아 지극한 정성으로 제수 준비에 임한다. 정월 초 사흘이 지난 후 날을 받아 마당밟기를 하게 된다. 마당밟기의 집돌이가 시작되기에 앞서 마을의 상징인 기굿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굿은 풍물꽃이 있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지켜오는 행사다.
기굿을 끝낸 풍물패들은 당산으로 와서 잠시 풍물을 울린다. 이날 이루어지는 당산꽃과 샘꽃은 간단한 인사꽃 형식으로 금음날 밤에 행해졌던 매구때와 다르지 않다. 이날 이루어지는 우물꽃 역시 매구슬 할 때와 형식은 다름이 없다. 집안을 관장하는 신에는 조왕신, 성주신, 터주신 등이 있다.
지신밝기 풍물은 이들 지신들을 위로하고 집안의 모든 액과 잡귀를 물리치며 평안을 기원한다. 마당굿은 주로 상쇄의 즉흥적인 가락에 따라 진행되는데 매굿이나 건립굿의 마당밝기와 다를 것은 없다. 부엌은 조왕신의 영역이다. 조왕굿의 덕담은 그 집안의 상황에 따라 그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는 없다. 덕담이 끝나면 재능기 영산가락을 한바탕 하고 나서 성주풀이나 농녀를 불러 조왕신을 흥겹게 해주기도 한다. 이렇듯 마당밝기에서 조왕굿의 비중을 두는 것은 부엌이 집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맞힐 것이 아니라 성주 불담을 해보가는 한바한 송 철룡, 철룡, 우철룡, 좌철룡, 우철룡이라는 상세의 덕담이 끝나면 영문 삼채가락을 울리는 철룡굿이라고 하는 터줏굿이다. 이러한 철룡굿 이외에 집안의 우물과 곡간, 그리고 노적갈이나 심지어 측간에서까지도 이러한 풍물굿을 했다.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풍물을 울리고 나서 마당으로 나와 흥겨운 판꽃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러한 지신 밝기는 일정한 내용과 상황 전개에 따라 다소의 즉흥성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상세의 능수능란한 즉흥성이 없이는 풍물에 무리가 생기고 자칫 산만해지기 마련이다. 아침나절에 시작된 지신 밝기의 집돌이는 밤이 이슬하도록 이어지는가 하면 그래도 다 못할 때에는 이튿날까지 이어나가기도 한다. 정월 초아흐렛 날 밤이다.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에 제의를 지낸다. 당산제는 할머니당에서 먼저 치르게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천룡제라 부르기도 한다. 할머니당은 매우 정갈하여 삶은 고기나 비린내 나는 생선은 쓰지 않는다. 충문을 읽어 제의를 지내고 지신밥을 땅에 묻으면 할머니당제는 끝난다. 할아버지 선앙씨는 고기와 어물을 골고루 다 즐기신다. 술을 올린 후 충문을 읽어 제의를 지내는데 역시 유교적 제의와 풍물꽃이 혼합된 형태다.
재관과 풍물패들이 음복을 하고 나면 풍물꽃을 한바탕하여 당산꽃을 마무리한다. 정월 대보름, 철밥거지 굿이다. 철밥거지는 마을의 젊은이들이 평복 차림으로 모여 행해진다. 허두제비들을 앞세운 젊은 풍물패들은 가가호호를 돌며 간단한 풍물을 울리며 철밥을 거두어드리는데, 훗날 모든 풍물꽃을 마무리 짓는 파점리 때 마실 술을 빚어 나누어 먹기 위함이다. 역시 정월 대보름날 이루어지는 노디 고사꽃이다. 노디란 징검다리를 일컫는 말이다. 새해에는 물난리가 나지 않게 해달라는 축원을 하고 징검다리를 손질하기도 한다. 정초에 한가한 농한길을 이용해 걸공을 나간다. 아침 일찍 걸공패의 잡새들이 연기를 앞세우고 걸공 나갈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난다. 우리 임실 필봉꽃이 일중에 와서 재미있게 붓을 한번 치고 싶소. 그렇게 참말로 일중과 놀 나가려고 그래요? 예. 예. 일중 마을이 놀다 가려면 일중 마을 사람 오고 필봉리 마을 사람 오고 재미있게 한번 놀다 갑시다. 그렇습니다. 예. 필봉 마을 걸공패들은 이제 당산으로 와서 인사를 드리고 나서 걸공 나갈 마을로 향해 길을 떠난다. 걸공꽃은 대개 정월 보름 지나서 금음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마을의 공동 기금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걸공꽃은 풍물놀이에 대한 기량에 뛰어난 솜씨를 보일 수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자피와 가락에 재미를 보탤 수 있어야 하고 연예적 기능을 더하여야 하는 것이다. 걸궁알 마을에 이른 걸궁패의 나발수가 나발을 불어 마을의 화답을 기다린다. 마을에서 화답해오면 걸궁패가 한 번 불고, 마을에서 한 번 불면 걸궁패가 두 번 불고, 걸궁패가 두 번 불면 마을에서 두 번 분다. 다시 걸궁패가 세 번 불면 역시 마을에서 세 번 불어 응답을 해오는데, 여기서 응답해오지 않으면 걸궁패가 마을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여기에 응해놓고도 문꽃이라는 어려운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자기 마을 연기를 들고 나와 걸궁패의 연기와 가위 형태로 엇갈리게 세워 문을 삼는다. 그리고 막걸리와 북어, 담배, 집신을 가져다 놓는다. 북어를 안주 삼아 막걸리도 마시며 담배도 피워가면서 열심히 하라는 뜻이다. 집신은 문꽃이 끝났을 때는 신고 온 집신이 다 다를 테니 새 집신으로 갈아 신고 들어오라는 의미다. 이것을 가리켜 문을 잡는다 하고, 이때 걸궁패가 하는 풍물이 문꽃이다. 문꽃이 만족할 만큼 되었으면 마을 사람들은 또 수수께끼를 내어 그 문제를 풀어야만 마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때 나오는 수수께끼는 대개 까치 작자를 써서 내놓으면 까치 걸음으로 풍물을 울리며 마을로 들어가야 하고, 골문 달걀을 집신에 넣어주면 문꽃이 시원치 않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문꽃이 무사히 끝나고 이 마을 당산을 향한다. 이때 걸궁패의 행진 대영은 잡색이 앞서고, 소고, 북, 장고, 징, 꽹과리 순으로 일반적 순서와는 다른 배치를 보인다. 당산에 도착한 걸궁패들은 마을에 들기 위한 들 당산꽃을 하게 된다. 당산에 인사를 마친 후 상쇄 가락에 따라 가세진, 방울진, 미지기진 등을 하면서 간단한 판꽃을 하게 된다. 마침내 마을로 들어온 걸궁패는 이 마을 도청을 만나 협의를 하는데, 지신 밟기를 할 것인지 판꽃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드디어 걸궁꽃이 시작됐다. 마당 밟기에 집돌이를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마당 밟기에 앞서 이루어지는 이 문꽃은 집돌이 마당 밟기 때마다 되풀이되는 것이기도 하다.
마당 밝기에는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리가 있기도 하다. 이것을 가리켜 술꽃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필봉농악의 마당 밝기에는 항상 이 술꽃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마당 밝기의 형식과 내용 역시 정초에 했던 마당 밝기와 다름이 없으며 마당꽃에 이어 조왕꽃, 천룡꽃, 우물꽃, 노적꽃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김난다, 김난다, 두부국에 김난다. 걸공을 끝낸 걸공패들은 이 마을 당산으로 다시 와서 마을을 떠나기 위한 인사로 날 당산꽃을 하게 된다. 가진 영산이나 재능기 영산 등 판꽃의 내용 중에서 가장 흥겨운 부분들만 골라서 한바탕 흥을 돋운다. 그리고 싸제비 가락으로 바짝 몰아붙인 다음 상쇠는 잡색들을 거느리고 선앙당을 빠져나와 상모를 사사로 돌리다가 부포를 앞으로 퍼넘긴다. 그것을 본 부쇠는 가락을 바꾼다. 상쇠는 다시 잡색들과 함께 서른 발 정도 더 빠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삼진삼퇴를 거듭한 다음 상쇠는 부포 누름을 하고 나서 쇠채를 높이 던진다. 풍물패는 이것을 신호로 마을을 떠나는데 이때 상쇠의 행동은 걸궁꽃을 하면서 쌀이나 금전을 옹색하게 내놓을 때마다 잡색들이 나서서 마을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잡색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이 지방 역시 다른 지방이나 마찬가지로 모를 심거나 김을 맬 때 두레꽃을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때는 비교적 간단한 악기 편성을 해서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 어리사
실북마을의 판구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른 지역하고 다른 면이 어떤 면에 나타나는 노래굿이 있습니다. 호남 농악에는 노래굿이 있습니다. 역시 이 지역에서는 노래굿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도둑제비가 있습니다. 도둑제비는 일종의 연극입니다. 그래서 도둑제비는 상세가 도둑을 잡은 장군으로 소위 역할을 하게 되고 대포수는 도둑이 되고 그 다음에 농악군들은 거기에 장군에 따른 군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포수를 도둑을 잡는 그런 연희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별나게 이 지역에는 군사놀이가 많습니다. 이른바 진쌓기, 진풀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진쌓기, 진풀이의 특징은 행진을 통해서 원을 만든다든가 또는 태극형으로 만든다든가 나선형으로 다양한 하나의 곡선, 원을 만들어서 원놀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군사놀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면을 볼 때는 외래의 어떤 잡기잡신을 막는다든가 또는 이른바 전염병을 막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사놀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수박치기입니다. 수박치기는 이건 이른바 고구려의 하나의 택견, 이른바 고구려의 무술에서 기초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 지역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자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농악에서의 판굿은 이것만 따로 떼어서 행하는 특별히 독립된 부문은 아니다. 매굿이나 지신밟기나 걸궁꽃 등에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간단히 하기도 하고 판을 크게 벌여 행해지기도 한다. 한 번 큰 판이 벌어질 경우에는 평소에 지니고 있던 모든 기량을 아낌없이 드러내 한 번 마음 먹고 풍물 그 자체를 즐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판굿은 한 해의 풍물굿을 결산하고 마무리 짓는 파점례의 성격을 지닌다. 판굿의 이 군머리가락은 굿을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를 익히고 호흡을 조절하여 맞추며 굿가락을 한번 맞춰보는 거리다. 이 군머리가락을 싸제비라 부르기도 하는데 매우 빠르고 짧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외마치질 굿거리의 가락은 일종의 행진곡이라 할 수 있다. 원진을 형성한 풍물패의 걸음걸이는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며 걷는 경우와 가락과 걸음걸이를 일치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굿거리의 진풀이는 원진이다. 가락으로는 1채, 2채, 3채, 4채, 그리고 주로 판굿에서 행해지는 5채 질굿과 7채 등이 있다. 실북농악의 굿거리 이름은 가락이 중심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진풀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있고 놀이가 중심이 되기도 한다. 이 선방진은 진풀이가 중심이 되는 굿거리다. 선방진이라는 말은 방진을 세 번 감았다 풀었다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덕석놀이라고도 한다.
글자진 거리 역시 진풀이가 중심이 되는 굿거리로 진의 모양이 새 을자 형태라 해서 을자진이 됐다. 풍물패들은 연풍대로 돌아가다가 방향을 바꾸고 상쇠는 춤을 추며 돌아간다. 밤이 이슥해지면 배가 출출하고 목이 마르기 마련이다. 새참꽃이라 부르기도 하는 이 술꽃은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기 위한 거리다. 호호굿거리에는 진다드래기 호호굿, 호호굿, 자진 호호굿 등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진다드래기 호호굿은 진풀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가락에 다양한 진풀이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호호굿은 음악적인 짜임새가 있는 다섯 박자의 리듬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풍류 굿거리에서는 마치 휴식을 취하듯 나긋나긋하고 여유를 보이는 느린 가락으로 진행된다. 느린 가락이 한 고비를 넘기는가 싶으면 이제 자진무리형의 반풍류 가락으로 슬쩍 넘어가고 만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반풍류 가락의 맛깔스러움.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도 충분히 남을 만하다. 이러한 반풍류가락에서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기는가 할 때 서서히 휘몰이가락으로 잦아올리기 시작해 충분히 흥을 고조시킨 다음 풍류 굿거리를 마무리 짓는다. 반풍류가락에 맞추어 진을 만들어 나가는 미지기 영산거리다. 상쇠의 줄과 부쇠의 줄이 따로 형성되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놀이가 계속된다. 이러한 미지기 놀이가 한동안 진행되다가 원진이 형성되는가 하면 상쇠는 휘몰이로 가락을 몰아 마무리한다. 춤과 놀이가 어우러지는 가진 영산거리는 진풀이보다는 훨씬 흥겨운 놀이다. 상쇠의 가진 영산 가락에 따라 부쇠들이 쇠발림을 하며 춤을 추기 시작한다. 가락이 절정으로 치닫는가 하면 다드래기 영산 가락으로 바뀌고 상쇠와 부쇠가 가락을 주고받기 시작한다. 이윽고 가락이 바뀌어 휘몰이로 몰아가 절정을 이루다가 마무리된다. 일종의 군영놀이인 재능기 영산은 풍물패와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데 먼저 상쇠가 나서서 재능기 영산가락을 시작으로 다양한 팔림과 가락을 마음껏 뽐낸다. 그리고 나서 장고, 북, 소고 등 잡색들이 나서서 비장의 묘기를 자랑하기 시작한다. 세상은 금삼척이요 생애는 주일배라. 상쇠의 앞소리에 풍물패가 받아가는 형식의 노래 꽃거리다. 풍물가락과 노래의 어울림. 마을 사람들 전체가 참여하여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 노래 꽃. 필봉농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임에는 틀림이 없다. 노래가 끝나면 원진을 이루어 돌아가며 한바탕 싸제비로 몰아 마무리한다.
상쇄와 잡색들이 중심이 되는 수박치기 거리다. 잡색들과 소고제비와 구경꾼들이 원 안에 두 줄로 앉아 손바닥을 서로 마주치면서 노는 일종의 놀이 형태다. 등지기 꽃은 상대편을 번갈아 가며 등지기를 하면서 노는 놀이의 하나다. 도둑제비 굿거리는 우리들의 전통적인 삶의 모습이 풍물꽃에 적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투전으로 물란해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내용이며 질서를 해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징벌하여 사회와 공동체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농악에는 감상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서민 대중과 풍물패가 함께 참여해 호흡하면서 즐기는 신명의 놀이다. 따라서 섬세하면서 정교한 리듬보다는 투박하면서 질박한 서민들의 정감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 팔머리꽃은 판꽃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뒷풀이마당이라 해야 할 것이다. 풍물패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여 풍물꽃은 절정을 이루며 꽃가를 벗어 불에 태우는 것으로 필봉농악의 판꽃은 마무리된다. 필봉농악은 이미 전수 과정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맡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한 스승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듣고 풍물이 좋아 굿판을 따라다니다가 풍물을 잡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됐다. 이러한 필봉농악의 전승 형태는 필봉농악을 전국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1999년 음력 정월, 필봉농악연구회가 마련한 남원군 보절면 금다리 호동마을에서는 대보름꽃이 열리고 있었다. 이곳은 필봉농악의 상쇄 양진성과 그의 아버지 양순영과 일가족이 거처를 옮겨 살던 곳이다. 이날 그동안 필봉농악을 전수받았던 전국의 풍물 동호인들과 대학생 풍물패 수백 명이 모여들었다. 풍물놀이.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낳은 대표적이고도 전형적인 자화상이며 우리 농민들이 가장 즐기던 놀이다. 풍물놀이는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솟구치게 하는 생명에너지로서의 춤이요, 음악으로서 가장 친근한 벗이었던 것이다.